맞췄네. 맡아봐. 뭘 맡아? 나지.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,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총각김치 참치 볶음밥하고 소시지 야채볶음 청국장이에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, 청국장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청국장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. 그치? 나도. 이게 된장찌개랑은 다른 거잖아. 전혀 다른 거지. 오, 푹 졸아진 청국장에. 아이고. 죽이 싫구나. 아, 어? 죽이 싫어 지금. 아니 이게 잘 안 되네. 잘 안 돼. 아이고 어떡하냐. 죽이 싫구만. 먹자. 응. 와 진짜 뜨거워. 조심해요. 맛있네. 와, 오늘 조합 너무 좋다. 너무 맛있다 진짜. 그치? 신혼 때도 이렇게 먹진 않았잖아. 많이 해줬지. 유튜브가 우리의 신혼을 되찾아줬네. 오, 청국장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고소하니 맛있네. 진짜 오랜만에 먹어, 오빠. 몇 년 지난 것 같아, 마지막으로 먹은 지.
우리 고등어 조림 먹으러 갔을 때 청국장 나왔는데. 아, 그랬나? 근데 집에서 해먹는 거는 얼마 오래됐지? 오빠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자주 해줬는데. 퉁가퉁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. 되게 달 것 같았는데 은근히 안 다네? 맛있다. 난 국물류에 이렇게 버섯 넣는 걸 좋아해. 국물이 시원해져. 이번에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나 보네. 그럼 우리 신나서 얘기하면 맛없다고 오해할지 몰라. 청국장 다 먹어. 만드는데 1시간 15분. 먹는 데는 15분. 양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? 쓸데없는 걱정을 해. 문어 자체 효과음 축. 와, 진짜 잘 먹었다. 되게 조합이 좋았어. 가정식이네. 가은이 힘들겠지만 맨날 이렇게 해 먹으면 좋겠어. 왜 나만 힘들어? 오빠가 너 만들어주면 되지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